한번 들어보셨어요? 다른 저희에서 태양군의 낭만과 위치가 더 당첨. 그렇습니다. 저는 집이 대구라서요. 울산에 몇 번 와본 적이 있었는데 예전이랑은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나중에 보니까 광경을 보니까 태양군이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 태양강이 울산 시민들과 삶을 함께 해온 울산의 적줄이자 네. 울산의 상징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 또 하나의 랜드마크 탄생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영남도 촉성도와 함께 영남도 울산의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 재탄생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들어오고 보니까 신한류의 새로운 콘텐츠인 한복 네. 그리고 태양 정말 잘 어울리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울산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문화를 선도하며 신한류의 메카로 도약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이 한류 열풍의 주역은 바로 예! 저랑 유혜진 씨, 그리고 혜민 씨, 민아 씨 이렇게 나왔는데 혹시 찾아보셨나요? 너무 멀어서 누가 본지 몰랐죠? 네, 무엇보다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상태 선배님이 진행하시는 이런 무대에 저희가 이렇게 공연을 하러 와서 너무나 즐겁고 영광이고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너무 즐겁습니다. 그러면 다음 곡 바로 부를까요? 네, 다음 곡은 바로 저희 돌스! 네, 이렇게 저희가 울산 시민 여러분들을 이렇게 가까이서 만나뵙게 돼서 정말 좋은 자리였고요. 또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저희 나인비스가 꼭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곡 들려드리고 저희는 물러나겠습니다. 티켓